거리에 대해서 요 정도 물이 든다는 거는 저는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꽃보다 다육입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7시 51분 정도 됐어요. 어저께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밤에 촬영해서 애들이 잘안 보이고 희게 보인다 그래갖고 낮에 좋을 때좀 촬영을 해달라 그래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 이렇게 다육이들 어저께 칼슘제를 줬죠. 칼슘제 먹은 다육이들. 요쪽 이제 그렇게 제가 걱정할 정도로 다육이가 타지 않고 있어요. 이제 적응을 잘 했나 봐요. 오늘 날씨가 구름이 좀 저렇게 있어갖고 흐릿해 보이죠? 어저께 제가 보여줬던 저희 집 실크베일, 호빗땅인 얘가 저희 집 우짜라. 이게 작년에 우짜랐거든요. 원래 작년 전에는 아주 짱짱하게 예쁘게 크다가 작년에 한번 우짜라니까 자리 잡는데 조금 우짜라니까 또 제가 잘 내놓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연봉도 보이고 얘가 저희 집 미인경. 제가 어저께 이 아이가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하고 보여줬죠. 할로윈. 할로윈이 되게 초록초록했거든요. 근데 짧은 시간에 제일 예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예뻐질까 시간이 좀 걸리겠다 했는데, 한, 그래도, 오, 한달 돼가죠, 이제 얘도. 한달 돼가는데, 요렇게 색깔이 예쁜 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더 지나면 더 진한 색이 나겠죠. 제가 할로윈을 좋아했었는데, 거리대가 아닌 베란다에 있다 보니까 색깔이 거진 초록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나왔다고 예쁘게 물이 든 할로윈입니다. 저희 집 멀로도 예쁘고, 라즈베리 아이스. 라즈베리 아이스는 색깔을 조금 뺐어요. 그러니까 얘가 뿌리 활착이 잘 돼갖고 생장을 잘 하고 있나 봐요. 이렇게 있죠. 짜자잔. 이렇게 쫙 있답니다. 여기는 좀 뒤늦게 나온 애들이에요. 뒤늦게 나온 애들. 저쪽 이거리대가 제일 먼저 나오고, 요쪽은 뒤늦게 나왔는데, 어저께 막 새울음 소리가 나와갖고, 보니까 원래 집바구리가 이때 안 날라와요. 저희는 새 피해는 없었는데, 어저께 집바구리들이 단체로, 세 마리가 날라와갖고 제가 내쫓았는데 밑에 있더라고요. 이제 꽃이 피고, 그래서, 얘네들이, 산수유? 산수유 꽃을, 노란 꽃을 따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 그 11월 말경에 새 피했어도 봄에 조금 있어요. 봄에 조금 있는데, 올해는 그래도 새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애들이 쫙 있죠. 되게 많죠. 이쪽에. 이 거리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보면 꽃밭이에요, 꽃밭. 짜잔. 얘도 물이 빠졌었는데 살짝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얘가 백분치를 해갖고 밤에 뿌옇게 나오고, 릴리시아는 원래 얘가 좀 약간 백, 얘네 물이 거진 안 들고 있는데, 거진 하얗게 보이죠? 이런 애들이 좀 백불칠한 애들이 많다 보니까 어저께 영상에 뿌옇게 나온다고 낮에 한번 햇볕이 좀 좋을 때 한번 보여달라 그래갖고 제가 한번 이쪽에 와봤고요. 밑에는 이렇게 애들이 있습니다. 예쁜 애들이 밑으로 좀 내려갔어요. 위에 이제 햇볕 좀못본 애들 이쪽으로 옮기고, 얘 보세요. 버니. 달샤베 핑크구나. 달샤베 핑크가 아주 빨개졌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 밑에 애들이 이렇게 있죠.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짜잔, 바위솔. 간단하게 행인화분 만드는 거 옆에 구멍을 뚫어갖고 이런 식으로 걸어주세요. 그러면 페트병에 굳이 안 해도 이렇게 간단하게 분갈이 없이 그냥 얘는 이렇게 있는 거죠. 올겨울을 무사하게 진짜 바위솔은 잘 났는데 베란다는 좀 우짜라긴 했는데 나가서 또 금세 이렇게 또 붉게 물이 들었답니다. 얘가 무슨 바이솔인지 이런 표를 분실을 했네요. 바이솔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갖고 그중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는 저희 집 바이솔인데 얘는 좀 고급종이에요. 고급종인데 이름표가 분실이 됐답니다. 이렇게 보면 얘도 겨울에 고생을 많이 해갖고 많이 애들이 중간중간 빠이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염자. 얘는 염자. 얘는 말라서 죽었죠. 이렇게 어성도 있고 애성인가 어성인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이야, 아침인데 8시도 안 되는 저렇게 오토바이족들이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엄청 시끄러워요. 동네가 이렇게 보면 여기 적심한
얘가 콜로라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지금 두 개 나오고 있는데 아쉽게 두 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두 개. 아, 얘가 치아와 금이야. 치아와 금. 이렇게 있죠? 짜잔. 여기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베란다 그래서 거리대잖아요. 베란다는 아니지만 거리대에서 요 정도 물이 든다는 거는 저는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히오로 핑크 백봉. 제가 나눔하고 있는 블랙 맘바예요. 블랙 맘바. 블랙 맘바. 로망도 보이고 요게 스퍼클론이에요. 스퍼클론. 슈퍼클론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갖고 많이 다져주면 얘 얼굴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짜잔 이렇게 있죠. 낮에 밝은 낮에 보여달라고 제가 나 많이 보여주는데 밝은 낮에는 안 보셨나 봐요. 밤에만 보셨는지 이렇게 밤에 뿌옇게 보인다고 잘 안 보인다고. 근데 마침 그때 백본칠 한 애들이 카메라에 짜자잔 있으니까 이렇게 뿌옇게 나와갖고 안 예뻐 보인다 그래갖고 제가 낮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는 저는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샴페인. 근데 자꾸 샴페인을 독일 샴페인 그래요. 제가 안에 독일 샴페인 있는데 햇볕을 많이 못 보여드리다 보니까 안에가 원래 독일 샴페인이 와인색으로 진하게 물이 들어서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바깥에 있어야 그 색깔이 더 진해져요. 이렇게 보면 매직잼 골드도 보이죠. 아, 매직잼 골드는 진짜 거리대에서 저희 집 미인, 그러니까 갑이죠. 얘도 갑이고 예전에는 이렇게 슈퍼클론 뭐 창들이 눈에 쫙 들어왔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매직잼 골드 요런 애들이 눈에 들어와요. 예전에는 러블리 로즈 요런 애들이 눈에 들어왔다면 지금 매직잼 골드 요런 애들이 제일 핫하게 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기 화재가 물이 빠졌었는데 제가 적기성인가 봐요. 제가 화재인 줄 알았더니 저 진한 자주색은 적기성 그 옆에 있는 약간 주황빛 나는 애가 화재인데 물을 먹고 좀 물을 빼고 있어요. 쟤네들은 이렇게 짜자자 있죠. 이제 온도가 이제 20도로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20도 올라가고 새벽에는 한 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죠.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하게 풀린 것 같아요. 계속 추웠거든요. 어저께까지는 그래도 많이 추웠답니다. 이렇게 있죠. 아주 무탈하게 이쪽은 타지도 않고 애들이 기특하게도 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방충망을 안 씌워진 지 꽤 오래됐고 저한테 이제 방충망을 언제까지 씌워야 되냐고. 그거는 제가 이제 환경을 잘 모르니까 햇볕이 몇 시부터 몇 시에 들어오고 얘네들이 다육이가 다져지는 거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잘 다져진 애는 봄 햇볕에도 잘 안 타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게 타기 시작한 게 재작년 20년도 서부터 타기 시작을 했는데 20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안 탔어요. 21년도에 가장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작년에 많이 탔는데 봄 햇볕은 이렇게 걱정을 안 했고 여름 햇볕은 더욱더 뭐 제가 작년에 여름 햇볕에 탄 거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봄 햇볕에 많이 탔지.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방충망을 언제까지 덮어줘요, 덮어주지 마세요. 그거는 말을 못해요. 이제 본인이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죠. 테스트를 해봐갖고 벗겨놨는데 안 탔으면 뭐 이제 방충망을 안 씌워줘도 되는 건데 대부분 한 달 정도 이렇게 강할 때만 덮어줘야 돼요. 계속 하루 종일 덮어주면 안 되고요. 강할 때만 햇볕이 타는 그 시간 시점이 있거든요. 저희는 한 10시서부터 근데 저희가 12시에 이제 해가 사라지는데 저쪽에 이 거리대도 지금 이제 많이 저쪽 이 거리대 옆에 2-1이라 그럴까요? 2-2구나. 저쪽에는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이쪽도 괜찮아지고 막 걱정할 만큼 그렇게 타지는 않아요. 이제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육이 집집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내가 내 집에서 환경을 키우는 다육이 키운 노하우를 쌓아야 돼요.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는 팁이고 그게 이제 또 나하고는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제 걸러야죠. 그러니까 이게 동양하고 남양하고 해 들어오는 게 많이 틀리잖아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동양이 제일 햇볕이 오전 햇빛은 잘 들어오죠. 근데 오후 햇빛은 이제 남양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오후 햇빛은
근데 저희는 이렇게 오후 햇빛이 가장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11시서부터 3시까지 많이 타기 때문에 그때 햇볕을 좀 조심하시고요. 테스트는 내가 해봐야 돼요. 이 시간대에 타는지 안 타는지, 탄 다음은 덮어줘야 되고 안 탄 다음은 벗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밝은 날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저희 이제 러블리 로즈가 물이 들다가 다시 또 물이 빠지고 있어요. 물을 줘서 그런지 이렇게 있답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